생각만 해도 설렙니다. 인도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 번 다녀왔지만 단 한 번도 흥미롭지 않았던 적이 없죠. 풍경만큼 사람에 이끌려 자주 가게 됩니다. 그곳에 가면 언제나 좋은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리운 사람들이 사는 곳 인도를 찾아갑니다. 직항으로 8시간 남짓이면 인도에 닿을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7번째로 넓고 언어도 종교도 다양한 곳이죠. 가장 인도다운 모습이 남아있는 북서부 도시 자이살메르에서 첫 여정을 시작합니다. 사막지대에 자리 잡은 도시 자이살메르. 사막을 관통해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를 잇는 낙타 무역 루트 중심지에 자리 잡아 무역업이 번성했고 문화도 풍요로웠던 곳이죠. 전통 모자 사파를 쓴 남자들과 전통 복장 사리를 입은 여자들. 도심에선 인도 특유의 풍경을 곳곳에서 마주치게 됩니다. 12세기 초반에 지어진 화려하고 거대한 성곽은 자이살메르의 얼굴이죠. 사막지대에 흔한 모래돌 사암을 활용해서 100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거주할 수 있는 튼튼한 구조로 완성됐습니다. 자이살메르 성에는 세 개의 성문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이것이 첫 번째 성문인가 봅니다. 아, 예. 막상 밑에서 올려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높은 느낌이고 위협적인 느낌마저 듭니다. 성을 쌓은 사람들은 스스로를 라지푸트, 즉 전사의 후예로 불렀습니다. 16세기 이래 인도를 통일한 이슬람 제국에 최후까지 맞서 치열한 전투를 치렀죠. 이야, 여기 좀 오세요. 정말 맨질맨질한 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지나가다 앉았으면 이렇게 맨질맨질한 느낌이 거의 뭐 보석처럼 보여줄 정도로 정말 놀랐습니다. 이곳에 많은 이야기들이 숨어 있을 것 같아요. 전사는 사라졌지만 전설은 남았고 오래된 이야기와 풍경을 찾아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인도를 통틀어 수공예 전통이 가장 화려한 형태로 이어지고 있어서 전 세계의 관광객이 이곳을 찾아 인도의 직물과 카펫을 구입하죠.
안에는 손으로 직접 조각한 아름다운 건물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곳곳에는 차이나교 사원과 힌두교 사원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이곳은 차이나교 사원인데요. 제게는 10년 전 추억이 서린 아주 특별한 장소입니다. 저 입구에 빨간 사파를 쓰고 하얀 판자비를 입은 바바지께서 경전을 읽고 계셨거든요. 저는 그때 사진에 한참 열심이라 호승심이 발동해서 경쟁을 했었어요. 저도 그분처럼 움직이지 않고 아주 열심히 사진을 찍으면 제가 혹시 이기지 않을까 했는데 결국 저는 지고 말았습니다. 사진 속 사파처럼 열정으로 붉게 타오르던 시절이 제게도 있었죠. 지금 산들바람이 살살 불어오는데요. 여기도 작지만 광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나무들 아래 보여지면 시바링감이 모셔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여기서 담소를 나누고 또 작은 예배도 올리고 하는데 매일 아침 예배드리는 공간이 집과 집 사이에 이웃하고 있습니다. 신을 따라 사람들도 공존과 평화를 배우죠. 골목을 걷다가 우연하게 눈길이 머문 집. 벽에 장식이며 그림이 참 곱습니다. 어떤 사람이 살까 궁금해진 순간. 단내봤지? 짜이. 오, 단짜야. 단내봐. 고맙게도 짜이를 권해옵니다. 아야야. 내가 그 배웠어야나 말아야 너는 안게 돌려야지요, 되나? 샘. 곱다 곱. 샘 페이스. 샘 페이스. 베리 베리 초다 아이스. 유 노 토마토 토마토. 조킹 미. 야야. 구델. 야. Smile, no medicine. No medicine, no tension. No tension. Good, good. This is very impressive, actually. Huh? Can you explain about this? Marriage. For marriage? Marriage. For when the marriage, wedding coming, then first put, then good luck, Ganesha. Ganesha. Ganesha Shanti. Shanti. 주변 새 장식은 부부금슬 좋으라고 두는 원앙과 닮아 보였습니다. 거리의 악사가 찾아왔습니다. 자이살메르 전통 노래를 참 구성지게도 부르죠. 우리로 치면 아리랑 같아서 듣던 프렘싱 씨는 눈물을 훔치더군요. 처음 듣지만 저도 푹 빠져들었습니다. 와. Thank you. Good. Bravo. 이런 게 예술의 힘이죠. 네. Beautiful voice and 제 사진도 악사의 노래처럼 마음을 움직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준다던 짜이는 아직입니다. 아, 준비하고 있었군요. 홍차에 우유를 곁들여 만드는데 정말 맛있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짜야말로 인도의 맛이죠. 틱해. 어, 보. 뭐랄까요, 이렇게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아주 기분 좋게 환영의 인사로 주시는 짜이는 더없이 맛있습니다. 너무 오래 있었다 싶어 일어나려는데 뜻밖의 제안을 해옵니다. 나 가나 가나해. 가나 가나. 가나. 아, 거기. 헤야. 아. 오, 땡큐지. 야, 달, 달. 오, 달. 달 쿠크라. 달 쿠크라. 사부지. 사부지. I will come, okay? Surely, surely. Welcome, welcome. 인심 참 후하죠. 나마스테지. Bye. See you. 저녁 약속 잊으면 안 됩니다. 아야. 1000년 가까이 사람이 살아온 성 곳곳에는 색다른 볼거리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골목만 해도 제대로 둘러보자면 며칠이 걸리죠. 저는 아무래도 사진에 담기 좋은 구경거리를 찾게 됩니다. 여기는 자연학교 사원인데요. 금욕, 무소유, 그리고 불살생을 표방하는 종교예요. 압도적인 신뢰 장식으로 유명한 사원이죠. 예. 자연삶에 있는 모든 종류의 사원을 통틀어 건축 기법이 가장 화려하다는 자연학교 사원을 찾았습니다. 지금 구루지께서 기도를 해주셨는데요. 저도 내용은 모르지만 저는 따라서 그냥 이번 여행이 잘 마무리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기도를 저도 올렸습니다. 신자수만 놓고 보면 소수지만 영향력은 힌두교나 불교 못지않은 종교죠. 불교와 쌍둥이 종교로 알려지기도 했는데 신상도 불상과 비슷합니다. 비선다 비슈누. 아, 비슈누, 비슈누. 비슈누, God, Hindu God of Vishnu. 비슈누, yes. 여기는 너무 좁아서 지금 두 명이 걷기는 힘들고요. 한 명만 딱 걷기 좋은 것 같습니다. Any part the Hindu. Who is this? Part the Hindu, the Shiva, Nandi. Okay, okay, okay. 이 여기는 자연학교 사원인데 내 모서리에다가 힌두의 신을 모셔놨어요. 그래서 두 개가 합쳐진 그런 양식입니다. 아마도 이게 바깥에 있다가 사원이 바깥에 있다가 들어오면서 섞였나 봅니다. 이게. 두 종교의 양식이 섞인 만큼 화려한 모습입니다. 이곳의 사제들은 어떻게 기도를 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이 어벤다. 우리 좀 닮았죠?
몰랐지. 네. 메뉴 두 만트라. There was a reflection of the sound. 아. Very special. 이 구루지께서 옴 하고 하실 때 소리들이 계속 왕왕왕왕왕 울리면서 다시 저한테로 돌아오는 느낌이 들었고요. 바깥 세상은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는데 이것만 다른 세상인 것처럼 아주 평온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2층 구조로 기도 소리가 울려 경건한 분위기를 만들더군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기도하는 모습은 참 아름답습니다. 죄송해요. Can I talk just for a while? You come here for just from time to time? Yeah. We come in preserve week or when we get holiday from the school, we come here. We come to the temple so that the outside crowd is very big. We are angry. After coming to the temple, we get peace. और हमारी पढ़ाई के लिए भी हम मंदिर में आके प्रार्थना करते हैं और हम भी खुश हैं और सब भी खुश हैं इसलिए ओ रा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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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라기보다 마음을 다지러 왔던 것 같습니다. 인도에선 사원이 부담 없이 들르는 동네 사랑방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새롭게 접어든 골목은 수공예 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직물과 카펫은 자이살메르 특산품이기도 하죠. 전통 세미라로 이름난 곳인데 소문으로 듣던 세미라 골목을 찾아가 봤습니다. 나마스테지. 예. 파라프리 컬러에. 파라프리 컬러에. But हम इसको समय के अनुसार परिवर्तन करके इसको टी-शर्ट पे बना के सेल करने देते हैं. 티셔츠 पे बना. 알만한 얼굴들이 보이죠? 세계적인 스타일 얼굴을 그려야 손님이 많다는군요. 세계적인 스타를 그리는 한편 전통 그대로 힌두 교신을 묘사하는 방식도 여전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 भगवान कृष्ण के रास लीला थे. अच्छा अच्छा अच्छा. इसको रास बोलते हैं. रास लीला जो इसको फेमस है वृंदावन में. वृंदावन में आज भी ये होता है रास. Radha Krishna. Radha Krishna. Oh. The flute singing. This is the original natural stone color. The Gomutra and everything. The yellow color making their natural color. See. Yeah. 그러면 이것도 소 오줌으로 그리신 거예요? 아,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옐로우. 아야. 노란 돌가루에 소오줌을 섞어 칠하면 오래도록 변색이나 탈색이 되지 않는다는군요. 학교가 아니라 부모에게 어깨 너머로 배웠답니다. 40-45살 हो गए इसको आर्ट को करता हुआ. स्मार्ट बना था जब हम गांव में थे तो छोटे जैसे पहले जब पक्षी जैसे पिकॉक है या मंकी है इसका ड्रॉ करते थे. गुड रेस्पेक्ट इज फादर आल्सो गुड रेस्पेक्ट द नो इज महाराज अ फोर्ट इन आउटसाइड द एलिफेंट मेकिंग द कलर एंड मेकिंग. 아버지와 자신을 포함한 삼형제가 모두 그림을 그리고 아들과 조카까지 3대에 걸쳐 20여 명이 화가가 됐답니다. 촬영팀을 위해 그림을 그려주겠다고 하는데요.
자이살메르에선 고마운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역시 고수라 그러신지 순간적으로 스케치를 해내는데 동작이 뭐 완벽합니다. 한글을 전혀 모르는데 글씨를 그리듯 써갑니다. Very good.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오케이. 가족 모습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흥부대학과 지금 제가 말이 다 헛나오고 있는데요. 조금 작은데요. 이거 저 그래도 어떻습니까? 제가 몸을 바꿔야죠. 조금 날씬해지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타이틀, 패밀리, 마이 패밀리. 오, 감사합니다. 보읏, 안녕하. Most welcome. 뭐라도 답례하고 싶었지만 끝내 거절해 진한 포옹만 나눴습니다. 그렇게 친구가 생겼습니다. 지. 바이바이. 와, 대단하네. 걸어도 새로운 풍경이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구석구석 보물같은 풍경이 숨어있지만 걸음을 서둘러 성 밖으로 나갔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들러야 할 곳이 있습니다. 뷰가 참 좋죠. 여기가 자이살메르 성을 가장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낮보다는 밤 풍경이 더 아름답다고 알려져 있어 해가 질 무렵부터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햇빛이 사그라들수록 점점 더 매혹적으로 변하죠. Islamet's beautiful place. It's very ancient. We feel like we're in a movie, Aladdin. 자이살메르가 황금성으로 불리는 이유를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